헬로. 여러분, 천이가 돌아왔습니다. 너무 심해 아니냐고요? 드디어 닉값을 하게 되었어요. 심해 아이거든. 그러게요. 요즘 잠이 잘안 오네요. 내일 늦게 일어나서 괜찮아요. 내일 한 10시쯤 기상이라. 잠깐. 잠깐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켰습니다. 허락 안 받고 킨 건데. 어허 이러네. 보고 싶다고요? 배고프다. 새벽까지 앉으니까 배가 금방 고파. 빨리 주무세요. 엔진은 왜안 자요, 근데? 이 시간대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게더 신기하다. 한국인이. 외국은 시차 때문에 지금 막 아침이고, 그렇다고 쳐도. 저는 아구찜 먹었어요, 아구찜. 맛있는 거 먹었어요, 여러분? 밥잘 챙겨 먹고 다녀요. 아구찜 맛있었겠다. 아구찜 맛있었어요. 그 뇌같이 생긴 알이 되게 맛있었어요. 치킨 먹었어요. 저희는 항상 잘 챙겨 먹죠? 저희는 항상 잘 챙겨 먹습니다, 여러분. 저희는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눈싸움 해봅니다. 시작. 어우, 이해요. 안구건조증. 야키소바 먹었어요? 야키소바 알죠? 저녁으로 청포도를 먹었어요? 청포도가 밥이에요? 밥 먹어야지. 그래놓고 배고프다고 야식 먹을 거죠.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.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킬수 있는 게 되게 좋다.
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딱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네요. 국밥 한 그릇 뚝딱하는 여자 어떠냐고요? 잘 먹고 있네. 아니 제가 그 저번에 그 음방에서 밥 먹고 오자고 약속 했는데 거기 음방에 오신 분들이랑 오늘 팬사에 오신 분들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다밥 먹었다 하는 거예요. 뭐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. 역시 엔진. 이 새벽에 엔진이 보고 싶었냐고요? 여러분 저는 잠이 안 오면 항상 엔진 생각합니다. 엔진 생각 항상 하죠. 여러분도 우리 생각 항상 하잖아요, 맞죠? 그런 것처럼. 라이브에서 꼈다고요? 정원아 누나 활동 1주차 다 갔는데 칭찬해줘. 운이 굉장히 좋구만. 다음 주에도 꼭올수 있길. 이제 이번 주구나. 이번 주에도 꼭다 붙기를 바랍니다. 대구, 부산도 공연하러 와요. 저희 2020년 가요대전 때 대구에서 했어요. 나중에 갈수 있으면 또 가겠습니다. 대구가 그 곱창 유명한 거 아닌가? 저번에 가요대전 때문에 내려갔다가 곱창 비빔밥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부산이었나? 대구였나? 대구 곱창 맞아요? 아, 대구는 막창이야? 막창인 걸로. 여러분, 잠안올때뭐 해요? 그럴 땐안 자는 게 최고라고요. 안잘순 없는데. 정원이 영상 봐. 시카고 미스티우.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원이 ASMR 안 들어? ASMR은 잘안 들어요. 비 소리 자주 듣는다. 비 소리나 틀어놓을까요?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
비가 무슨 우박처럼 쏟았어 진짜. 그 신기하다. 이 시간에 켰는데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. 나 자도 돼? 여러분 잘 사람 자요. 어차피 다시 보기 뜨는데. 자도 돼요, 자도 돼요. 내가 안 자는데 어떻게 자냐고요? 괜찮은데? 그러면 자러 가도 돼요, 진짜. 내가 와서 못 잔다고? 악착같이 안 잔다고요? 내일 어떡하려고요?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, 등교하고. 같이 자자고요? 코 골면 어떡해? 자다. 그럼 어떡해? 뽀뽀해달라고요? 입술이 텄다. 케이스 보여줘? 맨날 똑같죠, 전. 여기 비 안 와요, 지금은. 좀 왔으면 좋겠다, 소리 좋게. 정원아, 사투리 한번 말해주세요. 사투리 뭐 있지? 댓글에 사투리 할 만한 거 말해주면은 한번 해볼게요. 도전해볼게요. 뭐 있지? 블루베리 소문이 말고 그거 했잖아요. 많이 했잖아요. 아따 죽이네? 아따 죽이네! 이거 아닌가? 왔나? 맞나? 이건가? 마 왔나? 2의 2승? 2의 2승 뭐 이런 거 아닌가? 2희승? 희승형? 오 잘한대요. 외국인 분들은 사투리가 뭔지 어떻게 알고 잘한다고 말해주는 거야? 빠 못나. 누나야? 누나야도 사투리예요? 누나야 이것도 사투리예요? 누구누구야? 엔지나. 밥 먹었대. 혼자 없어해. 누님 돌쇠예요? 누님은 뭐야?
내일 뭐 먹고 싶냐고요? 오랜만에 닭발 먹고 싶기도 하고. 닭발은 제가 사실 닭발을 먹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. 뼈 닭발은 진짜 못 먹고 무뼈 닭발, 튤립 닭발, 약간 오돌뼈만 있는 닭발, 그거 국물 닭발로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제이크 형이 있을 때 제가 닭발 먹고 있었고 제이크 형이 뭐 먹어요? 이래갖고 닭발 먹어요 하고 한입 먹어볼래요? 이랬는데 징그럽다고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. 저희 아빠도 엄마였나? 어쨌든 저희 가족들도 닭발을 못 먹어요. 제가 알기로 그 모양 때문에 징그러워. 맛있는데 이틀 전에 월요일에가 대체 공휴일이었나? 내일은 또 오늘부터 출근했던 거죠? 피곤하겠다 다들. 마라? 마라탕은 사실 마라탕을 먹어본 게 작년에 처음 먹어봐가지고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. 마라샹궈 먹어보라고요? 그거 먹어봤어요. 그 형들이랑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선우 형이랑 희승 형이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먹고 저는 한두 개 먹고 너무 매워갖고 못 먹었어요. 그 범죄 도시에서 먹는 거잖아요, 장채인이. 그거 보고 맛있어 보여가지고. 허거 먹어보라고요? 허거가 그 약간 샤브샤브 비슷한 건가? 맵찔이래요. 맞아요? 웹질이요? 매운 거 잘 못 먹어요? 매운 거를 좀 못 먹긴 합니다, 많이. 야식 추천해줘? 야식. 닭꼬치. 양꼬치. 양꼬치 좋다, 양꼬치. 닭꼬치 좋아요? 좋다. 양 점점점 그거요? 여러분 그거 알아요? 딱 자려고 각 잡으면 안 자는데 다른 거 하려 하면 잠 오는 거 알아요? 지금 제가 딱 그래요. 오늘 물 마셨죠? 하루에 2리터씩 마시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.
와. 양치했어? 당연히 양치했죠. 다 씻고 누워있는 거죠. 아이스크림을 끊을 수 없다. 원래 아이스크림이란 게 그런 겁니다. 인기가요 샌드위치 어땠어? 여러분, 인기가요 샌드위치 사라졌어요. 저희가 데뷔한 동시에 사라졌어요. 그래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. 저도 먹어보고 싶었는데.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맛이 다르대요. 피곤한데 한 번에 일어나는 법? 다음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냥 일어나지던데. 제가 그 휴가 때는 알람 안 맞추고 자면은 진짜 오래 자요. 막 2, 3시에 일어나요. 랑나 자야겠다 이제. 사실 각 잡고 라이브 켜려고 킨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잠깐 킨 거라. 보고 싶어요. 얼른 보면 되지요. 이제 자러 가볼게요. 엔진도 얼른 자고 NF는 꿈꾸시길. 바이바이. 굿나잇. 굿 새벽.